내 전화 목숨 걸고 안 받으시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나요, 사모님? 당신이 영자한테 이런 짓을 해? 강지유가 그새 알렸나 보구만. 다 컸나 싶었더니 아직 멀었네, 강지욱 상무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강지욱한테 그 얘기를 다 쏟아냈을 땐 너도 그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었어? 강지욱한테 그 얘기를 하는 너나 다 알게 됐다고 폭탄 선언일 앞치고 해대는 강지욱이나 참 꼴 같지 않아서 영자 부른 건데 이제 정신 번쩍 들었나? 영자가 당신을 이렇게 알게 하고 싶어? 영자한테 이런 상처까지 줘야 속이 시원하겠냐고. 그러게 내가 입 아프게 경고했지. 회장 사모 자리, 영자 엄마 자리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. 그 말 무시한 건 너야. 당신이 무슨 말 해도 나 안 떠나. 당신한테 협조하는 일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. 그럼 조만간 영자 까야겠네. 그래. 그럼 이제 세상에 내놓자, 영자. 내놓자고, 영자. 바라던 바야. 마음대로 해. 나 이 길로 나가서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부인 만날 거야. 그리고 회장실에 가서 회장님 만날 거고. 만나. 어차피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. 그리고 회사로 가서 예라를 만날 거야. 네가 잘 알고 있는 나 영자라는 아이가 실은 네 아빠의 딸이란다. 이 말을 해줄 거거든. 야, 송지수. 왜? 예라가 상처받는 건 겁나? 당신 딸이 상처받는 거는 그렇게 겁나? 허튼 짓만 해. 영자만 건드려. 나 바로 예라한테 달릴 거야. 영자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. 나 두 번도 안 생각하고 움직일 거야. 그렇게만 까불어. 영자 진짜 내 딸 만들어버릴 거니까.